그러면 뭐 챔스 보기 전까지 지금 한 2시간 조금 덜 남았는데. 자, 오랜만에 먹어보는, 네, 이거 육개장. 오랜만에 먹어보는 이거 육개장 컵라면. 딱큰 사발도 있는데, 사실 우리한테 되게 유명한 거는 이거 육개장이죠. 참고로 여기 한 3분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중간에 저어주는 거 포함해서 제가 조금 일부러 더 기다렸어요. 그 예전에 그 개콘에서 그 아빠와 아들이라는 그 코너에서 그 유민상 씨는 딱 시간 되자마자 막 후루룩 후루룩 다 먹었는데, 김수영 씨가 와 이제 먹어야지 하니까 유민상 씨가 너희 자식 일부러, 네, 그 면을 일부러 불려 먹는. 참고로 저는 컵라면 일부러 불리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일부러 불려 먹는 걸 좋아하는 게그 일부러 불리는 걸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차피 컵라면이 봉지라면보다 좀 꼬들꼬들해요. 그 면의 전분 함량이 달라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이게 육개장이 봉지라면도 있거든요? 이게 봉지라면 육개장 있는데, 그거는 면발이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끓이는 거는 2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이 컵라면을 그 냄비에 딱 끓이면요, 요즘 그 전자레인지에 그 데워먹는 그 컵라면하고 비슷한 맛이 나요. 그래서 그러면 맛있대요. 근데 이제 보통 컵라면을 냄비에다 넣고 끓여 먹으려면 그 면을 끓이는 시간을 조금 줄여야죠. 근데 솔직히, 아, 2시간 버티기 힘들어요? 솔직히 제가 컨텐츠가, 오늘 이게, 이 컨텐츠가 3시간 할줄 몰랐거든요? 설마 그 전에 끝나겠지 했는데, 3시간까지 갔다. 근데, 나쁠 건 없어요. 나쁠 게 없는 게, 아예 이 컨텐츠가 진짜 되게 긴 시간을 가게 되면요, 컨텐츠가 아주 긴 시간을 가게 되어버리면, 아예 그, 제가 유튜브 본 채널 이외에도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 제가 지금은 그냥 기록 유지 차원에서만 남겨 있는 채널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커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하면서 버티냐고요? 일단은 먹으면서 생각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물이 없고, 커피라도. 그래서, 컨텐츠가 의외로 좀 시간이 길어지면요, 차라리 이렇게 새벽 5시까지 가가지고 그 중계가 있으면, 그러면 되게 오히려 그 아싸 막 이러는 거.
아, 이거 육개장 내가 사온 게 아니고요. 그 뭐냐? 그 엄마가 이제 보건직이어가지고 지금 같은 시점에 그 선별진료소를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 부식류 그 이런 부식류들을 갖다 놓은대요. 근데 안 먹었나 봐. 그래서 집에 하나 갖고 온 거예요. 나보고 먹으래. 그래서 물론 지금 시한테 먹는 거 엄마가 보고 있다면 뭐라고 하겠지만 그 근데 뭐 지금 저 여태까지 컨텐츠 쓰냐고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에너지 충전하려고 먹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침 아니면 점심을 잘안 먹거든요, 요즘. 이 생활 패턴 시간대가 다르니까. 그래서 원래 저녁 먹고 방송하고 방송 좀 진행하다 보면요, 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뭐가 될 필요성이 있어. 와, 이 국물 오랜만이다. 진짜 편의점이었으면요, 그 여기다 햇반까지 사가지고 그 뭐냐 스푼 어떻게 하나 구해가지고 밥까지 넣어가지고 말아서 먹겠는데. 뭐 그러게요. 걱정인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릇 앞에 가까이 대고 먹는 게 국물이 옷에 튀면 약간 좀 민감해져가지고 지금 너무 하얀 옷이라서. 하여간 케인 등판하면요? 잠깐만, 오늘 아직 선발 선수 명단 발표 안 됐죠? 응. 근데 오늘 개인 훈련 소화한 게그 재활 차원의 훈련일 수도 있어요. 지금 토트넘 초비상이잖아요. 부상 선수 너무 많아가지고 뭐냐 손흥민 선수 수술대에 오른 이후로 이긴 경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지금 그 수를 써야 되는데. 그리고 케인이 더 빨리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게 손흥민 선수는 2주의 격리가 있어요. 그 영국 정부 방침이 지금 그러잖아? 자가격리?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영국으로 언제 가는지 그 시점은 아마 곧 정하겠죠? 네, 못 가요. 그러니까 원래 격리로 하면요 그 그것도 주문 못해요. 그 물건 주문 이런 것도요 그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사실 뭐가 갖추고 있어야지. 근데 사실 저도 저는 자발적이긴 하지만 저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검사 이런 거 받은 건 아닌데, 저는 뭐 사실 외출할 일정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좀 제가 뭐 면역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좀돈 아끼려고 돈 아끼려고 좀 자발적으로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옛날 거 근데 이거 건더기 언제부터 추가된 거죠? 지금 국물에 묻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건더기 하나가 살짝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마스크를 안 샀거든요. 물론 이제 여유분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딱히 멀리 나갈 일이 없어서. 약간 좀 기운이 살아나는 것 같은. 대신에 이거 이제 그 스티로폼 이거를요, 나중에 재활용수거 내놓을 때요, 한번 물로 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내놔야 되거든요. 좀 이거 처리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사실 이것 때문에 요즘 그 컵라면 용기를 종이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좀 애매하죠. 편의점에서는 어떻게 치우는지 모르긴 하겠는데. 보통 집에서 수거할 때는 막그 재활용품 해당 항목에 그막 이것저것 묻어 있으면 그걸 일일이 이제 씻어내고 막 껍질 벗겨내고 막 그렇게 해서 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막그 포장이 막 불필요하게 벗겨내기 힘든 거 그런 건잘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조그만 사이즈라서 금방 끝나네요. 딱그 먹기 시작할 때딱 녹화 눌러놨는데 지금 15분 남아있어. 국물 원샷까지 15분. 자, 그러면 이거 버리는 것. 근데 지금 여기다 놔두면 냄새가 풍길라나? 아, 근데 지금 갔다 오기엔 조금 귀찮고. 물이 아니고 커피긴 한데. 일단 이걸로 와도.
씻는 거를 지금 이거 씻어서 버려놓고 와야 되겠어요. 버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좀 이것저것 좀 하면서 시간 좀 기다리다가 챔스를 봐야 되겠죠?